일단 한번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우리 또 한번 자 보세요. 이 건물하고 비교, 이 건물을 지금 자세히 봐보세요. 흔히 볼 수 있는 유럽의 건물 형태잖아요. 네. 바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물이 툭 튀어나오거든. 요거구나 요거. 요거 맞지 그래. 요거구나 요거. 요거 맞지 그래. 아 튀네 튀어. 요거 봐. 요거다. 진짜 다르다 다른 데랑. 프라사 바티오. 까사가 집이고 바트요는 당시 이제 직물업을 했던 조셉 바트요의 이름을 따서 바트요의 집인 거죠.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 수호신이 용을 때려잡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바트요는 그 지붕이 용이에요. 용의 등비늘. 그게 파란색 그 비늘처럼 생겼거든. 그리고 밑에는 그 용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뼈를 형상화해서 기둥이 다 사람 뼈처럼 생겼고 우와. 테라스가 아마 해골처럼 보였을 거예요. 그게 그 건물의 스토리거든. 이 건물 자체가 바트요. 바다를 연상해서 바다. 만든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에가 어떤 느낌이냐면 바다 속에서 햇살을 이렇게 비추면 바다잖아요. 딱 그 느낌이에요. 이 안에가. 유리 반짝반짝한. 네. 저게 타이로 같은 거 깨가지고 붙이는 기법이라고 그러더라고. 맞아요. 프랭카데스 기법. 예전에는 타일이 되게 귀해서 절대 안 깨지게 했는데 오히려 가우디는 그걸 막 깨서 붙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놀랬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색도 다 다르게 반사돼서 그래서 되게 예쁘고 눈이 엄청 부시대. 너 성남시청 가봤니? 아니요. 거기가 그렇게 통유를 해놔가지고 눈이 엄청 부시고 통유를 해놔가지고 너 타일... 성남시청 봤어? 안 봤지? 봤어. 봐봐. 엄청 부시대, 너. 그것 때문에 가야 돼요, 아니, 지금? 성남시청이 눈이 엄청 부시고. 원하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. 관광비가 엄청 나온대요. 아, 지금. 아, 가우디에서 왜 갑자기 성남시청으로. 그 갑자기 연상되는 거야. 가... 아... 그 2분 뒤에 우리가 만날 성당이 이름이 일단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 그 파밀리아가 패밀리예요, 패밀리. 그 사그라다는 성스러운, 그러니까 성가족. 성가족 성당. 그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.